다윗이 찾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시편 22편이라든지 지금 읽은 이 시편 16편이라든지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또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유능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그런 종이었지만 나중에 이세벨의 유혹을 피해서 혼자 죽기를 청했던 그러한 나약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자 앞에서 계집 앞에서 거기 성경만 표현하면 그 종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지금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아주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그 정도 시편 20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몰라요? 예,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상태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라 주님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죠. 그래요? 이 신앙생활의 굴곡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뭘 위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지금 이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 주님이 멀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다윗이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다윗이 왜 외롭고 괴로울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시편에서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떻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니까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른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래 어디 계셔요?
어렵죠,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항상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물어보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느껴지지요? 안 그래요? 에?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을 보면 항상 자기가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항상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오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분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한 분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두 분류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갈증.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계속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데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추구한다든지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메마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갈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메꿔보자는 거예요. 뭐 우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우상을 나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돌에 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들의 갈증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인데 다른 것으로 거기에 채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들을 그 마음대로 그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갈증은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 맞아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 말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랑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내 아내는 왜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냐 그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눈을 뜨면서 소원이 내 옆에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사랑할수록 서로 가까이 더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기를 원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갈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제가요 너무너무 요즘 즐겁습니다. 왜 즐거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신 걸 내가 체험했다든지 결국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갈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외롭고 괴롭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도 했는데 여기에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자기가 모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앞에 가까이 계신 것이 보이니까 이제 뭐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과정이 보면 어떤 과정이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히 내가 느껴지면 피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뭐에 대한 것이 첫째로 오냐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가장 확실하게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말씀에 쭉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다해서는 더 갖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는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이 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오른편에 자기 우편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들이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자기 아내의 기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라든지 앞으로 내세에 대한 영원한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이제 정말로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럼 즐거움이 와요?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안 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오냐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생각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 어젯밤에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그래. 그러니까 성도 얼굴을 보면 느껴질 때는 얼굴이 확 펴지고, 안 느껴질 때는 또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는데 다윗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 우편에 서 계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 것을 느꼈다가 느끼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시도록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면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기쁨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주님 믿긴 하지만 지금 참 제 상태가 외롭고 괴롭사옵니다. 상상외로요. 제가 놀란 것은 상상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외로워해요. 맞아요? 경험해 본 사람 없어요? 와, 여기는 참 다행이네. 이것도 별로 없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얘기 한대요. 저는요,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감사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뭐라냐면 그것은
갈비지라 그래요. 쓰레기다고. 그리스도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도 침례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을 전면을 향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뒤를 돌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솔직히 저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 100% 앉아가지고 나는 가라지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고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요.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근데 이 여러분 우리 신랑들이요 솔직히 자매님들이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랑들이요 굉장히 둔해요. 둔해가지고 어떨 때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고쳐하고 어떤 시험할 때 남편은 전혀 몰라요 그걸. 어떨 때는 아내들이 남편을 시험해가지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보자 해가지고 어떨 때 이럴 때 있을까요?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줘.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 시험적으로 그건 설거지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설거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기뻐요? 설거지를 해줘서 안 해줘서? 설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아 남편이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갈구해요. 맞아요? 여기는 신부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항상 그리스도는 갈구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면 그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얼굴이 밝아지고 주님께 찬송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게 다윗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면 외롭고 괴로운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망이 더 확실히 밝아지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든지 하늘의 영광이라든지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돼요. 다윗이 여기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러한 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확고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영광에 대한 소망이든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시 지배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한 거라든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이 밝아지 않은 게 그게 어두우면요 흐려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참 즐겁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즐겁죠.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망할 때도 있어.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해서 실망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냐면 기쁨의 비결이 어디냐면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다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 알겠어요. 제가 믿음의 눈이 밝으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이 더 잘 보이겠죠? 맞아요? 그럼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려면 연속극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다른 비결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처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어서.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는요 직장생활 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내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해. 아무리 바쁜 사람은 자기는 전혀 틈을 낼 수 없다는 사람도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뉴스 보는 사람도 있고 연속극은 또 기본으로 보고 다 해. 근데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왜 이렇게 또 졸린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소망이 흐려지게 되고 기쁨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나라가 밝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다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걸 보이니까 썩을 것,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그냥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착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다고 늘 인식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고 영원한 영광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편들을 썼잖아요. 요한나의 목자신이라.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자기 앞에 여호와가 자기 우편에 계시도록 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냐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아주 가깝고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유혹과 방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성경은 멀어져 있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한 것을 우리가 우리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기쁨을 찾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오른편에 의도적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을 다시 되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데 믿음을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보십니까? 매일 보시는 분. 매일 연속극 보시는 분. 손을 안 들겠죠, 설마. 내가 다 보는 거 알고 있어요. 연속극은 안 봐도 다른 거 보는 것도 많아. 저도 테레비를 보려고 생각하니까 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고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가까워지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영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돼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모심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차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답을 알고 있죠? 그 답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저희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 느끼고 때로는 외롭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던 것을 이들이 보며 그러나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오른편에 늘 계시게 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되찾았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